에서 11득점 전북, 11실점의 손해풀씨, 빅버드에서 깐부 매치로 만든 두 팀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45분이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암색 유니폼에 다시 뒤로 받아주고 있는 김보중. 자, 찔러줍니다. 마차 들어서면서 라스 네올라스. 자, 라스 오른발 슛. 아, 슈팅을 한번 선택을 해봐. 찔러주고 라스. 아, 역시 라스인데요. 뒤에서 찍었습니다. 자,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이 전북을 떠나서 수원FC로 온 두 선수의 완벽한 스가 반칙을 얻어내면서 진짜 지금의 이 장면. 지금은 김진수 선수가 약간 무리한 도전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네. 사실은 이제 견제 정도만 해줘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페널티킥 왼발 슛! 오! 오! 들어갑니다! 자, 손만만 키퍼 맞고 들어갔습니다. 올해 경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네, 다시 라스 쪽인데요. 자, 구석 쪽에서 라스가 볼을 잡았습니다. 자, 일단은 빠져나오고 있는 전북이었는데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강한 압박인데 여기서 자, 백승호가 다리를 한번 갖다 대봤었는데요. 아, 빠져나옵니다. 자, 라스가 머리로 갖다 대면서 자, 쪽점 밀면서 살려냈습니다. 라스 저희가 저 들어갑니다. 손해풀씨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그 주인공은 라스입니다. 야, 또 무릴로가 득점을 또 자축을 하고 있고요. 예. 자, 이 장면 라스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공을 앞으로 두면서 자신의 속도를 이용한 경합. 근데 구자룡 선수가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솔로로 놔뒀고 이 장면 놓치지 않는 라스의 킬러 본능. 예. 18호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슈팅이 정확하진 않았지만은 중거리 슛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예. 자, 구자룡 선수가 조금 끝까지 붙어줘면서 각도를 좁혀주는 역할만 했었더라도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 라스 선수의 마무리는 너무 치면서 다시 라스 오른쪽 양동이 뜁니다. 라스가 좋은 위치를 점하면서 들어가고 있고. 자, 문선민. 자, 라스 다시 오른발 슛! 아하. 시즌 전북의 더블 달성에 기여했던 굉장히 공이 큰 선수거든요. 네, 특히 FA컵에서 좋은 활약을 했었죠. 지금도 전북이 후방에서 빌드업. 자, 공 아직 끊기지 않았고 뺏어냈습니다. 자, 라스 중앙 목머리 쪽. 자, 파고드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볼 걸리고 마는 라스였습니다. 프리머 더 뛰는데요. 이 승점을 3점을 챙길 수 있는 걸 1점으로 그냥 그치게 하는데 좀 역할을 했... 자, 양동현. 들어섰고 공간 열렸습니다. 왼발과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는 양동현의 수원FC 헤더를 한 공이 본인의 어떤 의도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김동현 감독이 마지막에 한 3명의 자, 지금의 공간. 자, 라스인데 오르면 슛. 골대 맞고 나옵니다. 라스 오르면 슈팅.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 굉장히 중요했던 매치였습니다. 하나원 QK리그1 2021 파이널 라운드였습니다. 아, 후반전 상황 정말 다이나믹했고요. 득점